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헨델의 메시아에서도 이사야서가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56장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66장까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의 주인공은 왕입니다. 후반부의 주인공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갈 때 왕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 왕은 아하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연합군을 만들고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위기를 자신의 외교와 전략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왕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하면서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시리아를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난 이야기가 36장에서 3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두 프레임은 아하스냐 히스기야냐, 아하스의 불신앙과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해서 전반부 프레임을 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역사적인 왕 사이에 메시아 예언이 세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메시아 예언은 아하스에게 준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유대인의 참 왕으로 오실 주님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 예언은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의와 공평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 왕을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1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메시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장난질하고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달리고 암소와 곰이 같이 놀고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에덴의 평화가, 우주적인 평화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영광스러운 왕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40장에서 55장에는 종의 노래가 네 번 나오고 있습니다. 42장과 49장과 50장과 5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으로 예언되는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56장에서 66장으로 가면 비로소 종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종이 이룬 구원 역사를 배우고 체험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들의 기업을 이루어가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부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올 것에 대한 예언이고 후반부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종들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사야는
영광스러운 왕의 메시아상에서 종의 메시아상으로 전환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왕이셨습니까? 종이셨습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왕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종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왕 되신 예수님만을 기대했습니다. 1세기 유대교는 종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순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영광의 왕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인자가 고난을 받을 거다, 권세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 예언을 했는데 난데없이 느닷없이 세베대의 아내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제 큰아들은 우의정으로 제 작은아들은 좌의정으로 세워주세요, 이래서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이 모두 분노하고 싸움박질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참 그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눈만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을 보시더니 눈만 맞추더니 싸늘한 그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수고했다고 잘 지냈냐고 이랬습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교회에서 함께 일하던 평신도가 왔습니다. 평신도가 천국문으로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신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콱 껴안아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 싸늘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일어나면 너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이제는 우리가 제자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변화가 너무나 신기해서 전도자가 되기로 캠퍼스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 날에 내가 민족 복음화를 이루겠다고,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겠다고 경상남도 모든 캠퍼스들을 돌아다니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교사들을 불러서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많은 성령의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 경험을 한번 할 때마다 제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하다 보니 박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럴듯한 교수 생활을 27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이 정말 내가 예수의 제자일까? 이런 확신이 들지 않아서 제가 저희 최근에 저희 수제자에게 내가 예수의 제자로 보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수제자가 하는 말이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자도를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인 구오 바디스도 베드로가 그렇게 참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그 박해를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로마로 가시는 것을 보시고 구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오해경인 베드로 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종의 노래를 중심으로 종의 노래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종의 모습이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종은 제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고 소개하는데 사실 이것은 학자들보다는 제자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가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혀를 연마해 준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숙련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만 알고 있는 예리한 히브리어 문법 실력에 따르면 이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그의 상태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행동이 변화되는 사역형보다 상태가 변하는 사역형이 히브리어에 있는데 자신의 상태가 변한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단어가 모두 여기 말고 두 번이 더 나오는데 제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배웠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배웠습니다. 메시아가 되는데 성장의 기간이 있었고 성숙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월적인 은혜로 단방에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교의 수행론에 보면 지난 1200년 동안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도에 이를 수 있는가? 한 라인은 북종선은 신수가 날마다 점진적으로 수련한다는 것을 가르쳤고 남종선에서는 신회가 도노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단박에 다 믿고 깨닫냐? 날마다 수련해야 되느냐? 기독교에 적용을 한다면 도노냐 점수냐 이런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은 도노 돈수를 최고의 경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수만 하는 스님들은 절 반만 축낸다고 늘 책망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정 스님은 다시 보조국사 진우를 이어서 도노 점수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노일까 점수일까? 저는 예수 믿을 때 폭포 같은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도노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유아 세례를 받고 모태에서 자라는데 그럼 뭐 제 같은 과격한 변화가 없어서 훨씬 인격적으로는 제보다 성숙합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단박에 모든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해탈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배워가고 젖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자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프로그램 마치고 나면은 완성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수많은 언유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옥하는 목사님이 만드신 그 언유가 최고의 언유 같습니다. 오 목사님께서 미국을 여행하시다가 어느 날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그랜드 캐년에 가니까 막 암벽을 타는 사람들이 그 높은 암벽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암벽 타다가 떨어지는데 또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지만 암벽을 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몸이 식지 않기 위해서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옮겨갈 때,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겨갈 때는 체중을 다 싣고 내 몸을 던져야만 갈 수 있는데, 그런 암벽 타기를 보면서 아, 제자도는 저런 것이구나. 우리가 완전에는 도달할 수 없겠지만 날마다 한 단계씩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연단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은 많은 훈련을 받는 중에 특별히 혀의 훈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혀는 말하는 기관입니다. 제자는 서성의 발음과 어투와 문체와 강약을 배우면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라갑니다. 저는 윤영탁 교수님이라는 분에게서 처음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윤 교수님은 그때 1976년이었는데 이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영탁 교수님에게 히브리어 발음을 배웠고 히브리어를 읽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도 히브리어 발음을 하는데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도 유창하게 발음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동양적인 제자 훈련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온유하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종은 그의 마음을 고요하게 샘처럼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종인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목공소에서 30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제가 볼 때 처음 배운 것은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운 것은 직업의 소중함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 목공질하는, 그리고 벽돌을 쌓는 일하는 재미를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들이지만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도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혁명가도 아니었던 것 같고 독립군처럼 싸우는 분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수많은 영감을 얻고 그것을 제자들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워가야 할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혀의 훈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15편은 예배 입장시입니다. 그 성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오르며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그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는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제일 중요한 자격은 언어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언어가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우리의 목소리가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발견한 것은 내 혀가 부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혀 속에 모진 말, 모난 말, 헐뜯는 말, 저주하는 말이 가득 차다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혀를 찢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축복하는 말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랍의 격언에 내가 마신 샘물에는 침을 뱉지 않는다. 참 중요한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생수를 마셨습니다. 내 교회가 연약해진다고 해서 침을 받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에게 혀의 훈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은 위로자입니다. 말씀으로서 곤고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우다 하는 이 동사가 굉장히 재미나는 동사인데 이 도우다 하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 있어서는 때에 잘 맞게 때에 적절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공고한 사람의 상황에 가장 잘 맞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사역의 대상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종의 노래가 42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상한 갈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냄새만 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그만 빛이 그에게 남아있으면 조그만 소망이 아직도 호흡이 남아있으면 그를 살리는 사역을 하는 이런 컴패션이 이런 연민이 이런 사랑이 이 종의 가슴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효용을 절대 가치로 믿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걸어가다 보면 상품이 되지 않는 귤이라든가 많은 그 채소들을 무라든가 이걸 다 버려두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제주도 가서 그런 것만 집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품 가치가 내게 없지만 이 종은 나를 위로하고 세우고 북돋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곤고한 자들은 사실은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나라를 잃은 자들입니다. 교만해서 세상의 영광에 참 취해가지고 살다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선생을 잃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자들인데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저 절대 정의로 무한 정의로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이 종은 이 불길을 더욱더 북돋워주는 힘내라 꺼져가지만 힘내라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한 갈대를 싸매어주시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상한 갈대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태후의 송 누구죠? 네? 송중? 송중일. 태후의 미스터 송이 주는 위로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들은 맛보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우리가 지고 있는 죄 가운데 대부분은 사실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겨주실까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 묵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됩니다. 저는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제 실상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성실하게 사는데도, 열심히 사는데도 내가 너무나 많은 짐을 가득 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좀 깊이 했는데 갑자기 내 몸 전체에 온갖 상처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막 긁히고 찢기고 그 유리 조각으로 막 베인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늘 좀 근사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선생이니까 외식도 잘하고, 그래서 내 실상을 늘 감추고 살았는데, 아, 내가 이렇게 많이 긁히면서 살아왔는가? 내 아픈 모습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긁히고 찢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내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이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더 묵상하시고 만나시면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목마른 게 얼마나 목마른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슬픔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은 순한 자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연단시켜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내 귀를 열었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지식만 배운 게 아니고, 프로그램만 배운 게 아니고, 기술만 배운 게 아니고, 아, 어느 순간 내 귀에 이 언어가, 영적 언어가, 말씀의 언어가, 은혜의 언어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역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거역하다, 물러서다. 거역하는 것은 마음으로 거역하는 것이고, 물러서는 것은 행동으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싫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싫다고 했습니다. 에스겔도 싫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그냥 멀리 다시스까지 그냥 튀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아무리 내게 대한 적대감이 강력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는 강성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강성희 권사님의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옥중성도셨다고 합니다.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분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배급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사들이 집을 다 지키고 있어서 아무 먹는 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작은 아버지가 두루마리에다가 쌀을 이렇게 가득 넣어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두루마리를 다 터고 쌀을 주워서 연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참 우리는 낭만적으로 왔고 달콤한 줄 알고 왔지만 사실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몸서리 치는 적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의 수염이 뽑혔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염을 잡아당기고 뽑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암몬하고 화친을 하기 위해서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사절을 보내었는데 수염을 뽑아 보내어가지고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메대 사람들은, 메대 바사 왕국이 있는데 메대 사람들은 내 앞에서 침을 누가 뱉으면 그것은 내게 대한 모욕으로 생각을 하고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 많은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이 순식간에 내게 쏟아졌지만 나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거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공격과 수모를 당해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오기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결심으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제자 훈련이 말하는, 사랑의 교회가 말하는 제자 훈련, 절대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모욕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은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켜도 불만 켜지지 깨어지지 않는 금강석 같은 얼굴, 주님의 종의 얼굴, 어떤 고난과 핍박도 어떤 어려운 일도 나는 끝까지 지고 가리라, 감수하리라, 나는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리라, 내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쳐도 나는 이 일을 하고야 말리라 하는 이런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니라. 우리말로는 어역이 되어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니라. 원문에서는 그의 얼굴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의 얼굴을 굳세게 하니라. 여기에 있는 종의 얼굴하고 똑같은 얼굴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어려운 길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실제적으로 당했고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채찍질을 당했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온갖 희롱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모욕을 당하는 것이 한 번에 맞아 죽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욕감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죽으면 한 번 죽지만 모욕은 이게 계속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언젠가 모욕당하면 잘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이없는 모욕을 당하니까 제가 잠을 잃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해서 선생은 컴퓨터를 쳐야 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니까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의사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항우울제를 드시고 저녁에는 신경안정제를 드시라. 아, 이 선생님, 제가 목사인데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데 내 근육량이 100% 이상인데 아이, 그런 거 안 먹어도 됩니다. 강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먹으면 좋대. 아, 여기서 서울역까지 걸어가시겠습니까? 리무진 타고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약은, 제 정신과 친구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약은 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걸 이렇게 채워준대. 그래서 저는 요즘 처음에는 두 주 먹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두 주 먹고 괜찮겠죠 하니까 두 달을 더 먹으랬습니다. 그래서 두 달 먹고 이제는 진짜 올레길도 열심히 걷고 환한 얼굴로 내가 모든 게 정상인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갔는데 두 달을 더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년 쉬지 않고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약을 드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약을 드셔도 좋다, 이걸 제 몸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즘 약이 좋아졌대요. 기도도 하시고, 저는 기도 많이 해요. 이제는 말씀 연구도 하지만 기도가 더 좋아졌어요. 기도도 하지만 사랑도 하지만 약도 좋아요. 우리 우울증 약 먹고 다 해피합시다. 너무 우울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종은 어인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법정 대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변호사를 써서 이 종을 법정에 고발한 것 같습니다. 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종의 대적들은 법관이 종에게 유죄 선언을 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종은 나를 의롭다 하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역경으로 이 세상의 변호사들이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지점에 우리가 몰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토리텔러요, 메타 내러티브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백성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임을 체험하고 이 종이 자서전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 종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마지막 종의 노래, 네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 종이 당한 모든 시련이 대속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요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완전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죄를 전가하시고 그 어린 양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것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주의 그랜드 디자인이었습니다. 사탄은 죄지으면, 아담이 죄지으면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만 죽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대속의 오묘한 질서를 창조 질서 속에, 구원 질서 속에 만들어 두셔서 한 의인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그래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이 의인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이런 구원의 질서를, 화해의 질서를, 회복의 질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광의 왕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 타령하는 제자들에게 손수 종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들이지만 온전한 순종을 배워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종의 직분을 배우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혀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사실은 다 원망이 많습니다. 불신은 깊습니다. 우리는 참 간사하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복수심과 적개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아담의 후회 속에는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정의라고 말하고 진실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내 모습의 투사일 뿐입니다. 남에게 내 문제를 다 그냥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이드가 말한 거, 그거 칼 융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갤럭시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연약한 자들을, 곤고한 자들을 세우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사모합시다. 우리의 제자도 속에는 순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내가 아파야 비로소 내 마음 속에 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올 때 비로소 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은혜의 햇살이 비춰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성도들 되시고 얼굴을 부싯돌처럼 강력하게 하시고 누가 비난을 해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 되기를 사모한다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너무 잘 믿는 체는 하지 마십시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서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참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을 보았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의 참 제자로 우리가 뚜벅뚜벅 매일매일 한 계단씩 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